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재와 전인성입니다. 오늘은 베이직 코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임플란트 석세스 레이트보다는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소프트 리스폰스가 더 중요하고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설사 조금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그것이 서바이벌 레이트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임플란트는 과연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일까요? 임플란트도 약간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임플란트와 자연실 연결하는 제 스페셜 렉처 편을 꼭 다시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도 대략 500g의 수평 포스가 가해지게 되면 0.004mm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치아는 대략 0.02mm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임플란트와 자연치도 모두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대략 0.004와 0.02는 대략 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치아가 치주염에 이완이 되어 있다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대략 1:5 혹은 1:10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두 개의 컴포넌트의 차이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임플란트의 움직임도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biologic widths라고 하는 것이 보통 circular depths와 junctional epithelium 그리고 connective contact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보통 우리가 biologic widths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로스하게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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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0.92mm, 뭐 1.02mm 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략 그냥 111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junctional epithelium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치주과 이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어떤 임플란트는 정신을 에피덤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어떤 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임플란트는 정신을 에피덤이라는 구조물 대신에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 컨택을 좀 더 증가시킴으로 해서 즉 우리가 이걸 진지발 커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결체적으로 잘 이렇게 커핑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연치의 프로텍션 존과 임플란트의 프로텍션 존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에 이러한 진지발 커핑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고요. 정신을 에피디엠드론도 약간 임플란트 자연치는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모빌러티 차이는 대략 1:5에서 1:10 정도의 차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닥터 미쉬가 쓴 책에서 제가 카피한 것인데 사실은 보면 막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별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1년간 프루빙해서 프루빙 뎁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 임플란트를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에일링 단계에서 페일링으로 가고 있고 그 페일링 단계에서 페일드로 가고 있냐를 보이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루틴하게 팔로우업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틴하게 팔로우업해서 본다고 하는 말은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SNS 이 문자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자 예약해 줄 때 텍스트 메시지가 바로 얼마 후에 가도록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루틴 팔로우업 하는 것이 굉장히 피리오틱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4주째 한번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술 후 4주째 체크한다고 하는 말은 GBR 인펙션에 관한 것을 룰아웃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히팅 네크로시스를 룰아웃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수술하고 나서 4주째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개월째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이 2차 수술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보철물이 들어간 다음에는 역시 4주, 3개월, 6개월 그리고 이것을 1년, 2년, 3년까지 체크를 해내야 됩니다. 모든 임플란트의 팔로우업은 3년까지는 이러한 3개월, 6개월의 텀을 가지고 계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루틴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수술 후 4주 3개월, 보철 후 4주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까지 이러한 시퀀스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잘 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로플라스틱한 머터리얼이기 때문에 루틴한 피리오틱한 팔로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체크해야 될 것은 꼭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뼈가 1년에 0.2mm, 0.1mm 높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인플라메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인플라메이션이 소프트 티슈, 하드 티슈에 있느냐.
소프트 티슈만 있다면 임플란트 페리뮤코사이티스가 될 것이고 하드 티슈까지 포함됐다면 임플란타이티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치료는 나중에 컴플리케이션 코스를 반드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